군수님께서는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손발이 돼서 불철주야 민원 문제 또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희 군수님은요 항상 웃음이 많으시고 신규 직원분들께 늘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제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견을 정말 많이 들어주시고 그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군수님은요 자상하시고 직원들 잘 챙겨주시고요 솔선수범하시는 열심히 일하는 멋진 군수님입니다.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황규철 옥천 군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교공유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 군수 황규철입니다. 희망찬 개면연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두 달이 다가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일 모두 이루시고 늘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취임 벌써 8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지난 8개월 소회 듣겠습니다. 정말 스님 8개월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7월 1일 취임했는데 취임하기 전에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나 축제가 거의 뭐 개최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7월 1일 취임하고 코로나19가 잠잠해졌기 때문에 포도 복숭아 축제를 시작으로 우리 지용제 또 군민의날 행사 등 많은 축제를 잘 치러냈습니다. 특히 또 8월에 우리 개최되었던 제60일에 충북 도민체육대회는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가장 잘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개막식 행사에 그동안은 우리 내빈 여러분들이 단상에 이제 앉아 있었잖아요. 이번에 60일에 도민체육대회는 그 단상에는 우리 사회적 약자인 우리 장애인, 또 임산부, 우리 어르신들을 단상에 모시고 그리고 이제 내빈들이 이제 운동장 밑으로 내려가서 또 선수단을 맞이하는 이런 개막식 행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로부터 정말 칭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식후 행사로 300대의 드론을 이용한 우리 드론쇼는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가장 멋졌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어찌 보면 이제 고생은 우리 군민 여러분과 자원봉사자들이 하셨고 칭찬은 이제 제가 받는 형국이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감동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잘 치러냈고요. 그리고 저 취임하고 일주일 있다 우리 행안부에서 우리 주관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설명에서도 군수님 제가 직접 가서 사업설명을 해서 89개의 우리 지방 소멸 군 중에서 17개 시군에만 우리 주어지는 비등급에 선정되어 212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는 또 쾌거도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해줬기 때문에 이런 기금 확보라는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았고요. 이 밖에도 저를 비롯해 우리 그 국장들과 함께 과장들과 우리 중앙부처 또 국회의원실 또 도청을 방문해서 우리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던 힘없이 달려왔던 지난 8개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이제 부대를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벌써 재미있어집니다. 네. 지난해 80개 공약 사업을 또 확정했었고 네. 주식개편 편과 이제 금년 예상 편성도 이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늘 이제 저도 취임 전에도 후보자 시절에도 또 얘기했던 그 어찌 보면 저의 이제 공약 사항인데 5개 분야에 80개의 공약을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5개 분야를 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첫째는 저의 제일 공약이기도 한 교육복지천국 옥천입니다. 교육복지천국 옥천을 꼭 제가 이뤄내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담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옥천군이 친환경 지역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84% 정도가
규제 지역이라 그렇지만은 친환경 농업 도시 옥천을 이룩하겠다, 건설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국토의 중심인 옥천을 문화와 체육 관광의 도시로 건설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읍과면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발전.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잘 사는 우리 균형 발전 도시 옥천을 건설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 열린 행정으로 복지 옥천을 건설하겠다. 큰 틀로 이제 다섯 개의 저의 공약이 있고요. 또 이러한 공약 사업을 또 우리가 잘 또 우리가 이뤄내려면은 이걸 또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우리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그 우리 군을 그동안은 이제 2국했습니다. 2국을 3국, 그리고 1 담당관, 또 15개과 70개 팀으로 조직을 개편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약도 확정됐고, 조직도 개편되는데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도 2023년 예산을 작년보다, 2022년보다 10% 증액된 약 6,100억 원의 예산 편성을 해서 군의회에 제출하고 또 군의회에서 우리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저와 700여 공직자들은 2023년도를 힘차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박한범 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네, 네, 교육복지 천국 또 첫 번째 공약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뭐 지방의원이나 아니면 군수하기 전에 이쪽 교육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 뭐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근데 또한 그 지방의원과 이 군수를 제가 직접적으로 취임해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옥천의 인구 유입도 어렵고 또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없다는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 옥천에서 인근의 대전과 세종으로 떠나는 우리 그 젊은 세대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왜 이제 대전과 세종으로 가느냐. 제가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 여건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교육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인근의 그 시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스님도 아시다시피 옥천군의 의료기기 1단지, 2단지가 조성이 되었고 또 이제 그 기업체한테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도 저도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또 대전과 인근의 우리 배우 도시인 세종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부분도 꼭 뭐 교육 문제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 문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정조권 문제로 출퇴근하는 분도 있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자녀의 교육 문제로 실제적으로 직장은 옥천에 있는데 대전에서 또 세종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 문제를 꼭 해결해야지 우리 10년, 나가서 50년, 100년에 옥천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 인구 소멸군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제1공약으로 교육복지천국 옥천을 저는 이제 택했습니다. 네, 네. 오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행복택시를 또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어떤 것인지? 저는 이제 지방의원 당시에 그 중학교, 우리 옥천을 따지면은 이제 안내 중학교라든가 청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 통학하기는 버스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이 그 통학하는데 한 시간씩 이상 걸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해서 우리 통학 버스 그 조례를 개정을 했죠. 개정을 해서 초등학교 때 학생들에만 지원되던 그 통학 문제를 우리 중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그래서 우리 그 통학 택시가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중학교하고 청산중학교하고 있는데 약 32명의 학생이 9대의 택시를 통해서 좀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는 이 도교육청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서 통학이 가능했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문제입니다. 우리 이 고등학교 문제는 또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청산과 우리 옥천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학습이 끝난 다음에 버스가 끊기기 때문에 집에 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행복 통합 택시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례도 개정됐고 금년도부터 매월 1인당 15만 원에 통합 택시 요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택시로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은 또 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고 학생들도 뭐 마음 놓고 그 버스 시간 걱정하지 않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8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요즘 되면 이제 그 쓰레기 줍기를 새벽마다 했는데 네. 거리가 깨끗해서 쓰레기를 줍을 게 없어졌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좀. 저도 이제 자주는 못 갔지만은 스님하고 함께 그 우리 도로 간 우리 이제 부분사이다 네. 지금은 이제 국장을 거쳐서 재난의 실장으로 있는 김현준 실장님과 같이 몇 분의 우리 그 지역에 그 활동하시는 분들과 쓰레기 줍기를 했는데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 스님과 같이 먼저 집착적으로 거리에 나서서 또 쓰레기 줍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버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인식이 강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이 취임하고 쓰레기가 없어지고 또 대청호 주변에 깨끗해졌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꼭 제가 취임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옥천 국민들은 우리 또 스님의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SNS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자극받아갖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맞습니다. 자, 친환경 농업 도시 옥천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친환경 농가 지원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도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우리 옥천구는 약 83.8%가 규제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 농업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 지리적 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관행 농가 지구는 어찌 보면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옥천을 우리 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옥천을 친환경 농업 도시 옥천을 저는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3년 만에 매출을 약 150억 가까이 매출을 낸 우리 노골푸드 매장 있지 않습니까? 이 노골푸드 매장은 인근에 우리 배후 도시인 대전과 세종에 있는 분들이 많이 시장을 보러 올 정도로 제품의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서 우리 옥천의 농업인들에게 그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 관행농에 그러니까 쌀 위주로 이제 친환경 농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우리 국비보조 사업이 이 어찌 되었건 규모 이상의 그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이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농업에 대해서는 이 보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옥천 같은 경우는 지금 귀농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대규모 농업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신규 인증 농가 전입 장려금을 금년도부터 0.1헥트 이상 진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예산을 좀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도 100% 군비로 지원하는 직불금이 저희들이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아마 우리 도내에서는 50만 원이면은 가장 큰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옥천군은 친환경 농업인들, 특히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에 많이 좀 치중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다른 농업 정책이 또 많다고 들었는데 네네. 몇 가지 더 듣고 싶습니다. 뭐 이제 큰 걸로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우리 이제 옥천과 영동분만 그 어떻게 보면 보조 사업인데 지급하는 농가에 생명농업 특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군비와 도비 그 자부담을 합해서 연간 약 50억 원 정도의 이제 농업 보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근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제 56억 원, 내년도에는 60억 원, 또 후년도에는 64억 원, 2026년도에는 70억 원으로 계속 그 예산을 증액해서 지금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옥천을 문화체육 관광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안이 계신지? 우리 옥천군은 국토의 중심입니다. 특히 남한에 백곶 마을이 있을 정도로 어찌 보면은 중심 마을입니다. 중심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서울에 계신 분들이 가장 오기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옥천을 지금까지는 규제로 인해서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역으로 장점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옥천군을 대한민국의 중심 관광지로 저는 좀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지금도 우리 옥천에 구경이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옥천을 왔다 가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옥천은 축복받은 곳이다. 정말 그 구경을 갔다 오신 분들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자연환경을 잘 보존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다시 오고 싶다 이런 말씀 다시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옥천의 관광지에 지금 규제로 인해서 거기다 뭐 커피숍이나 건물은 지을 수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뭐 쉴 수 있는 뭐 쉼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화장실 문제, 수도 문제 등 이런 기반 조성을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착실히 좀 촘촘하게 준비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옥천에 좀 올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 이제 본인이 하는 사업이라든가 직장인 말고는 문화생활과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이제 중요 공약이기도 하지만 체육기금과 문화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약 30억 원씩. 근데 체육기금은 작년도에 조례도 개정됐고 기존에 이제 10억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0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산을 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기금을 조성한 그 자치단체에 직접 출장을 가서 배치마킹하고 우리 옥천군에 지금 확보된 예산을 우리 생활체육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면은 우리 아마 옥천군의 생활체육인들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한 부분이 이제 문화활동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에 조례는 그 제정이 되었는데 예산 확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군의회와 소통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지만은 다양한 저희들 그 군 예산으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 중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네. 옥천군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고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은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 옥천군과 평창군에만 시범사업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10월부터 시작했는데 10, 11, 12일 약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스님 말씀대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등록해서 발급받은 인원이 약 17,000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잖아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고 또 몇 분이 사용했나 제가 담당 팀장한테 여쭤봤더니 약 3,500명 정도가 발급도 받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이제 어디에 사용했나 봤더니 주로 이제 숙박이죠. 전통문화체험관이라든가 아니면 장령산 휴양림에 숙박하는 데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을 했고 또 하나는 수생학습식물원에 거기 입장료 감면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했는데 이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데 또 불만도 있더라고요. 불만은 아주 경치 좋은 곳에서 숙박은 잘 했는데 또한 그 수생학습식물원도 상당히 이제 구경을 잘 했는데 왜 먹는 거는 감면 안 해주냐. 이런, 네네. 그래서 요 부분도 저희 그 담당 부서에서는 외식업조합과 지금 소통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이 되면은 외식업 중에서 우리 식당 중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식당을 저희들이 그 MOU를 체결해서 할인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할 예정인데 저희처럼 인구 소멸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분들이 어찌됐든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고 등록을 하려면 옥천구부터 시작해서 또 주소도 입력해야 되고 그만큼 옥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옥천의 관계인구고 또 하나는 옥천을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생활인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욱 저희들이 그 홍보에 완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대전, 세종뿐만 아니라 저 아랫역으로 내려가서 대구나 부산 쪽에 가서도 이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서 또 사업을 하는 분,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옥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에게 지금 옥천구에서는 여러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분들이 또 서로하는 우리 이제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소기업은 경영환경 개선 사업이고 또한 소상공인은 전파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이제 한 개 기업에 약 2,500만 원의 그 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이 부분을 금년부터는 3천만 원으로 늘려서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약 한 6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은 금액은 이제 전부당 2천만 원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지역화폐로 이제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화폐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소득이 이제 거의 뭐 100% 가깝게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세를 많이 내겠죠. 그리고 저희들 그 지급 그 조건이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갖고 연간 300만 원 이하 내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이 제도가 있는데도 신청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신청을 못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금년부터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갖고 500만 원으로 신청 요건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저희들이 그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 2023년 신년도 읍면 순방을 이제 마치셨는데요. 네네. 물론 옥천 OK 바로 처리. 네. 그게 이제 아주 굉장히 인기가 되면서 네네. 국민들 요구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순방하시고 나서 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균형 발전은 또 어떻게 운영하실지 듣겠습니다. 네. 스님 말씀대로 저희 이제 공약사업이란 도와줘 오케이 아마 영향도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즉시 처리하는 거는 우리 도와줘 오케이를 이용해서 소규모 숙원 사업은 많이 좀 그래도 줄었다고도 저도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또 제가 읍면순방하다 보니까 많은 또 분들이 지역의 숙원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건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건의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게 지시를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현장도 나가고 또한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가 끝나면은 저한테 이제 보고가 되면은 바로 저한테 보고하고 우리 건의한 주민들께 아마 내용을 통보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주민들께서 이제 건의했던 내용이 당연히 이제 우리 같이 우리 국민들이 사용할 SOC 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이나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들의 그 먹거리 문제와 관련된 그런 예산을 좀 증액을 해달라 또 이런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분장에 적극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읍면의 균형발전. 우리 도는 중앙정부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면서 또 우리 옥천군은 또 도에 또 시군의 균형발전을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예산이 우리 도는 또 청주권에 많은 예산이 그 배분이 되고 또 우리 옥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인구의 60%가 옥천 읍에 있기 때문에 또 읍에 많은 부분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뭐 60% 인구가 살기 때문에 옥천읍의 예산 편성이 더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중요한 거는 읍면의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 읍면 특화 사업으로 약 5억 정도씩 국위읍면에 배정했던 그 예산을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약 8월 정도에 이제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위읍면 그 공모 사업으로 받아서 특화된 사업을 신청한 그 읍면에 대해서는 3개 읍면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 5억 7억 정도가 아니라 약 80억 원의 예산을 그 저희들이 편성해서 3개 읍면에 2년에 걸쳐서 그 공모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5억, 7억 정도 주다 보니까 소규모 이제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 이 사업을 바꿔서 이 균형발전 사업을 그 읍과 면에 어찌 보면 5년, 10년, 50년의 그 장기적인 그 먹거리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균형발전 예산을 좀 확대해서 변경된 균형발전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공모를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옥천군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대단히 또 사업도 있을 텐데요. 기회 한번 듣겠습니다. 네네. 우리 옥천은 2026년도가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2026년도가 우리 옥천과 대전, 또 대전과 옥천의 광역철도가 완성되는 해입니다. 이 광역철도가 어찌 보면 우리 옥천군의 장점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은 우리 옥천의 인구가 대전이나 세종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단점으로 이제 적용될 확률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거를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가 완성되는 2026년도까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좀 줄 예정이고 또한 그 광역철도로 인해서 교통이 좋아지면은 또 기업들이 옥천을 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대비해서 옥천에 산업단지를 좀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목표는 20만 평 가까이 15만 평에서 20만 평 가까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빠른 용역을 지금 주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옥천군의 복지와 관련해 달라지는 또 군정 시책이나 제도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죠.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시책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어찌 보면은 그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보다는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서 일찍부터 시작했던 대상포진 그 예방접종을 지금까지는 65세 이상만 이제 그 예방접종이 가능했잖아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좀 연령을 낮추려고 생각 중입니다. 금년도는 63세, 또 그 후년도에는 2년씩 낮춰 61세, 이렇게 해서 2027년도에는 55세까지 연령을 낮추려고 하는데, 사실 또 제가 전직 그 직업이 건강보험공단 출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전에는 연세가 있으신 70대 이후에 어르신들께서 많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서 확진이 되는데 지금은 그 대상포진이 50대 확진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50대가 확진하다 보면은 또 치료기간도 또 길고 또 본인 부담하는 치료비도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그것보다도 또 노동력 감소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는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지역이 일손이 부족한 그 와중에 그 50대 우리 국민들께서 대상포진에 걸렸을 경우에는 본인의 노동력 상실에 또 본인의 어찌 보면은 그 진료비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50살뿐만 아니라 40대까지도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연령을 낮춰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우선 2027년까지 55세로 낮춰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 운영비를 10%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인원수대로 좀 차별은 뒀지만은 저희들이 왜 운영비를 10%를 좀 인상을 했냐면은 경로당에 저도 이제 출장을 나가서 보니까 냉난방비나 우리 이제 급식비 같은 경우는 쌀 문제는 이게 그 부족하지가 않은데 쌀은 문제는 이제 부식입니다. 부식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경로당이 폐쇄됐을 때는 같이 이제 공동으로 식사를 안 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같이 이제 그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하기 때문에 쌀과 냉난방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부식비 문제를 많이 그 어렵다고 호소하셔갖고 운영비를 10%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네네. 예, 뭐 보따리를 풀어도 풀어도 이제 아주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고3 학생들 대상으로 또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전에는 이제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일부 취약계층에게만 그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옥천군에 졸업하는 고3 학생들이 약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 전원에게 저희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 비용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빨리 가겠습니다. 네. 전국 지자체 모두가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네. 옥천군에는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그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발빠르게 7월 1일 취임하고 우리 고향사랑 이 기부제를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 용역도 좋았고 또 용역 결과도 나왔고 또 저희들이 그 우리 옥천의 여신 또 미주향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밝힐 수는 없지만은 우리 옥천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뒤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보고를 받으니까요. 아직은 뭐 2월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차근차근 우리 계획했던 대로 잘 좀 시행해 나가고 있고 또 이게 후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받고 또 답례품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까지는 잘 했습니다. 잘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3월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 기부받은 이 기부금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만 갖고 저는 만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그 감사회라든가 아니면은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 기금 활용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사각지대에 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본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쓰면 되는데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 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 운용을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드림 옥천 열린 행정으로 이제 복지 옥천 실현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열린 행정을 대표하는 공약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이제 군수가 직접 그 도와줘 기회를 직접 메일 보고 받으면서 결제도 하고 그리고 진행 그 상황도 제가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민원보다도 물론 이제 그 시일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또 추경을 통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민원은 저희들이 즉시 처리해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군수가 직접 만나고 있다. 우리 군청에도 예를 들어 신입 직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3년 이내 된 우리 직원들, 신규 직원들, 또 우리 중경 간부 팀장들, 또 과장 이상, 또 간부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좀 나누어서 제가 직접 그 의견을 듣고 있고요. 또 고충 상담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우리 위원회 부분도 청소년 위원회든 청년 위원회든 아니면 어르신들 계신 노인회도 제가 직접 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군정에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다. 옥천군청. 네, 열려 있다. 네네. 읽겠습니다. 행복드림 옥천 옥천 군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죠. 사랑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제가 취임한지도 이제 8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 취임할 당시에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오직 옥천군의 발전과 옥천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늘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전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옥천군 황규철 군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옥천이 왜 엄청 좋냐면요.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잊지 못할 운치가 가득하니까. 그 누구라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알찬 행복을 주니까.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희망이 안착하니까. 그래서 애착이 가득하니까. 이 모든 옥천이 가능한 단 한 곳. 엄청 좋은 옥천. 그래서 우리는 옥천으로 향합니다.